부장 케미 대장 이태양입니다. 여하튼 뭐 지수가 날로 저 반등하는 거 같지만 아침 시작은 여기서 시작하겠네요. 여기서 시작하고 선물 해외 시장을 보면 굉장히 많이 떴어요. 그걸 보면은 이게 다우인데 다우 독일 상생인데 우리 시장은 아시아 시장은 상생하고 상해를 집중적으로 봐야 되고. 국내 시장이 좀 약하다는 게, 보면 어저께 야간 시장, 미국이 시작할 때, 우리 시장은 약하게 안 올라갔습니다, 이게. 우리가 야간에, 6시에 이제 야간 선물을 시작하는데, 다우가 상승을 하더라도, 우리는 상승이 없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 시장이 약하다는 거거든. 따로 노겠다는 거거든, 당분간. 그렇게 봐주시는 좋고,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하면서, 야간 선물, 해외 시장 이런 걸 많이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 다 보셔야지 아침에 시장에 반영되는 걸좀 느낼 수가 있습니다. 야간 선물은 내일 아침에, 오늘 아침에 바로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 시작할 때 412.45 전후에서 시작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많이 참고를 하시고 보시면 되고,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 중에서 하나입니다. 하나. 이걸 뭐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남이 좋다 그러면 사고, 남이 나쁘다 그러면 팔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돈의 소중함은 모른다고 생각하셔야죠. 그렇죠? 하여튼, 다음에 이제, 나스닥이나 S&P 500 같은 경우는, 하늘 높은지 모르고 계속 올라가는데, 단기적으로 조만간 조정이 나오면 여기까지 나온다고 봅니다. 4,370까지, 4,370까지 조정이 나온다고 보고, 해외시장은 여기까지 보고, 오늘은 내가 추천을 하나 했습니다. 오늘은 간만에 추천을 하나 하는데, 왜 지금까지 추천을 안 했느냐, 며칠 전에 말씀드렸고, 지수가 빠지는데 종목 추천해준다고 살아날 수 있는 종목들이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그다지 많지가 않고,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그렇게 크게 던지면, 종목을, 웬만한 종목을 알아서 찾아서, 담으면, 매수를 해서 먹을 수 있고,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내가, 잡주가 아니기 때문에 큰 돈이 있으면 좀 넣어라. 크게 먹을 생각하지 말고, 3% 전후 먹으면 나쁘지 않다. 작은 돈뭐20% 먹느니 큰돈 넣어갖고 안전하게 좀 먹으면 괜찮다라는 조건 아예 던졌는데, 크게 오르진 않았어요. 크게 오르진 않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크게 오르진 않고, 기술적 반등만 딱 났어요. 기술적 나는데, 애매합니다. 사실은 애매. 그래도 수익, 하이닉스도 밀려 납니다. 박살나고요. 그래서 그래도 오늘은 종목 하나 추천해 줄수 있는 종목이 하나 있어요. 알려주시면 되고, 그보다 이제 먼저 환율을 좀 볼게요. 환율이 또 심각해요. 고점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놨으면 얘도 잠시 쉬어 가야 되잖아요. 쉬어 가는데 애들이 충분히 쉬어 갔습니다. 쉬어 가서 여기서 개파락이 나오면서 바로 당겨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뚫고 올라가면 쉽게 올라갑니다. 전고점 1181원을 돌파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수가 다시 폭락을 하겠죠. 그러니까 얘하고 환율하고 우리 지수하고는 언밸런스로 보시면 됩니다. 거꾸로 보시면 돼요. 거꾸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WTI 간만에 한번 볼게요. 여기서부터는 이하에서부터는 내가 하늘에 주신 기회라 그랬죠. 틀림없는 하늘에 주신 기회가 또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단타 치시는 분들은 매번 대충 날수가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발생하시는 분들은 자산, 그다음에 증거금 자체를 충분히 가지고 움직이는 게, 홀딩하는 게더큰 돈을 버는 결론이 생깁니다, 결론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지금도 보시면 음봉은 왔지만, 올리는 음봉이거든요. 집자 도치형 음봉인데, 결국은 올리는 거예요. 잠시만요. 90불, 100불 갑니다, 장기적으로. 그래서 크게 이제 한번 설 때가 90불 위에서는 또 이런 그림이 한번 나겠죠. 이런 그림, 이런 거예요. 한번 뜨면요, 조정을 주는 게 정석이에요. 근데 이제 글로벌 시장 중에서 좀 미친 듯이 안 쉬고 하는 종목이 하나 있잖아요. 다우, 미국. 전혀 안 쉬고 올라갑니다, 이거. 그래서 이거는 내가 모르겠다 그래서요.
안 쓰기 때문에 어떤 저 비바람이 쏟아질지도 모릅니다. 어떤 해오리가 다 찾아올지를. 그때 되면은 어? 내가 발생하겠죠. 어저께도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3차 대전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런 이슈가 생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항상 조심하라고 알려주는 게 세상 사는 돈의 앞길입니다. 돈의 앞길. 전쟁을 뭐 때문에 하겠습니까? 돈 때문에 하는 거예요. 권력 때문에. 내가 최고다. 너를 이겨야 되겠다. 내가 너를 소유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건데, 이제 우리 힘없는 우리한테는 피가 터지고 코가 터지는, 아, 별 볼 일 없는 이야기는 좀 하고, 기대하고 하는, 권력은, 경기로 내가 들고 가라 그랬어요. 이 가격대나 큰 차이 없습니다. 3년, 5년. 조선주, 자동차주는 이제 날라갔습니다. 끝났습니다. 조선주는, 지금 조정이 다 받았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조선주는 지금 가격에서, 이 가격에서도 얼마만큼 더 갈 수 있느냐, 한, 10배는 더 갑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조정받을 때는 10배 정도 되겠죠. 2만원 이하에서는. 2만원 이하로 간다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가격대 사서 장기로 3년, 5년 들고 하면은 틀림없이 엄청난 좋은 결과를 줄 겁니다. 조선주는요. 이 두 종목은 그 장기 추천으로 매일매일 올려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단타할 수 있는 부분을 하나 올려드릴게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간단하게 단타 주는 걸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속도 시원하고 편한데, 지금 오전에 이렇게 빨리 하는 첫 번째 이유가 한번 녹화를 했는데 뭐 손님이 오셔가지고 이야기하다가 녹화 중단을 눌러버렸어요. 그래서 앞에 거 다 생략하고 재미나는 이야기도 했는데 아, 이 타임에 10분 정도 남았으니까 재미나는 이야기 하나 더 할게요. 했던 건 해야지. 어제 오전에 엄청나게 아름다운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도 막 하고 막 우리 저 그 부산 태빵님 때문에 부산 태빵님 때문에 아 사실이더라 그게 사실이더라 죄송하지만 그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데 그랬더만 와 젊어요 와 엄청나게 사랑스러운 나이 60대 중반 그분하고 어제 야간에 와 오후에 늦게 왔는데 참 못생긴 놈하고 키도 참 작아 아이고 내가 키가 165인데 인마 이거는 키가 되게 작대 나보다 작대 생긴 게 또 참 못났어 키는 한 183? 생긴 거는 여자들이 되게 다르게 그렇게 못생겼대 여자들이 엄청나게 좋아할 것 같아 좀 너무 못생겼어 근데 딱 보면 너무너무 좋아할 것 같아 그 다음 목소리도 아 짜증나 엄청나게 부드럽고 온화하게 이야기래 온화하게 이야 이 두 사람의 공통점 그냥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 배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 배웠다 저는 이런 소리 들을 때마다 굉장히 행복합니다 왜 제가 뭐라고 사정 하나 전달해 줬는데 감사하다고 느끼는 거 그것 또한 그 이상 좋은 게 어딨겠습니까 구독자 만 명이 생겨봤자 그거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좋다고 해줄 때 제가 더욱 힘이 나고 감사하죠 그러면서 끝으로 베스파 이거 베스파 추천을 하겠습니다 오늘 베스파 보합권 전후에서 매수 일제 손절은 두 번 매수를 해야 돼요 잡주들은 어떻게 매수를 한다 자산의 3% 5% 내에서 두 번 매수를 한다. 물 수가 있으니까 그죠? 익절 선절은 매수 그날 내가 안 드리겠습니다. 알아서들 하십시오. 알아서들 틀림없이 수익은 최소 3% 전후는 납니다. 여기까지 오늘도 성투하시고 짧고 굵게 오늘 마이크를 내려놓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